어서오세요. 함께하는 행복 박신혜 다육식물 이야기. 오늘도 판매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노지에서 지금 이제 시집갈 식물들 노출고 시키고 있죠. 그러면 바로 그냥 판매 영상 시작해 볼게요. 색깔이 아주 예쁜 루비도나고요. 루비도나. 어저께 여기 용이는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물을 잔뜩 먹고 있는 루비도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식물 다 뽑아서 갑니다. 3만원부터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택배비 무료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루비도나 금액은 5천원에 가고요. 묵은둥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목대가 목줄이 다 잘 되어 있고요. 7.5cm 분에 있습니다. 7.5cm 분에 식물 뽑아서 가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식물은 많이들 제가 보여드렸던 식물이죠, 그죠? 자, 식물이 요번 여름에 사이즈가 엄청 컸었는데요. 요즘 여름, 올 여름 정말 더웠었죠. 올 여름 더워가지고 식물들이 저렇게 많이 쭈그러들었습니다. 그래서 5,000원에 판매했던 우리 루비도나 묵은둥이죠. 목대 한번 보시고. 자, 금액은 3,000원에 갑니다. 7.5cm 기본 포트에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는 식물 다 뽑아서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앞전에 보시면 5,000원에 판매했던 그 식물입니다. 그 식물인데 이번 여름을 너무 힘들어해서 금액을 낮췄습니다. 대신에 보시는 것처럼 묵은둥이이기 때문에요. 시중에서 배추 이파리의 식물이랑 저희주 식물이랑 비교하시면 안됩니다. 사이즈 작다고 말씀 주시는데 사이즈 작은 거는 집에 가서 키우다 보면 이렇게 얼굴이 줄어듭니다. 그걸 줄어들이면 방지를 했고요. 와우, 진짜 예쁘죠? 뭘로가 하루하루가 틀리게 이렇게 예쁘게 물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이제 17,000원에 이두 작지만 묵었습니다. 사이즈는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사이즈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살짝 지나갈게요. 묵은둥이니까 조금 있다가 또 한번 판매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링고스타고요. 묵은둥이입니다. 입장 자체가 짧고 뚱뚱하죠, 그렇죠? 자, 금액은 링고스타 15,000원에 판매하는 링고스타 13,000원에 갑니다. 아주 뚱 짤막하면서 잘 다져졌죠. 금액은 13,000원에 가고요. 노랗게 선물이 듭니다. 링고스타 13,000원. 정말 예쁘게 잘 다져졌고요. 자, 엘코홍 금 갑니다. 정말 뚱뚱합니다. 엘콘 금이고요. 한엽이고요. 2만원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금들 길쭉길쭉한 것만 보시다가 이렇게 통통하고요. 입자 자체가 통통하죠, 그렇죠? 자, 요 사이즈 2만원에 가볼게요. 엘콘 금. 금들도 이렇게 다져놓으면 진짜 예쁩니다. 자, 엘콘 금 한엽이고요. 금액은 2만원에 갑니다. 자, 상세하게 보세요. 지금 뺑 돌아가면서 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엘코홍금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13cm 정도가 나오고요. 정말 통통합니다. 보이시죠? 제 손가락 그 정도의 두께가 나옵니다. 정말 통통해요. 저도 영상 담으면서 제 식물이지만 좀 자부심을 느끼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마리아 금무지로 가는데요. 특가로 갑니다. 사이즈 크고요. 엄청 크죠. 마리아 금무지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금은 조금씩 돌고 있고요. 사이즈가 자, 이 부분 있습니다. 특가입니다. 특가로 가는데 자,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거진 17cm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15cm라고 하자고요. 자, 마리아 금무지 특가로 해서 10,000원에 갑니다. 10,000원 입장수 보시고요. 목대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요정도 목대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얘는 하나 특가로 해서 그냥 제가 10,000원에 내보내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둥근이 빛이 오르된데 12,000원에 판매했던 식물 오늘 10,000원에 갑니다. 색깔 아주 예쁘게 은은하게 물이 들고요. 묵은둥이입니다. 묵은둥이. 아, 왜 영상만 나오면 저렇게 비행기랑 헬리콥터가 지나갈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조몽추라고요. 조몽추라 12cm 포트에 있습니다. 금액은 10,000원에 가고요. 색깔이 이렇게 은은하게 해서 물이 들어갑니다. 사이즈는 큽니다. 작지 않고요. 보시는 것처럼 두 식물이 있네요. 자, 조몽추라 이렇게 이렇게 군생 같은 경우에는요 포장 중에 뿌려댈 수 있고요. 입장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조몽추라
각각이 10,000원씩 가겠습니다. 그리고 실루엣 가겠습니다. 삼두 군생이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얘가 자연 군생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저도 확실히 모르겠네요. 사이즈는 지금 16cm 포트에 있는데 완전 묵은둥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장 자체가 뚱뚱합니다. 아쉽게도 식물이 지금 어저께 비 와가지고 물을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물은 조금은 빠졌지만 조금은 좀 빠졌습니다. 그래도 입장이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정말 이쁘죠. 자, 사이즈는 이 정도 16cm 차분했습니다. 금액은 15,000원에 가고요. 그리고 단품으로 가겠습니다. 진짜 예쁘죠? 자, 이 식물은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얼른 찜하세요. 제가 요 식물을 제가 진짜 금액을 좀 많이 하려고 했었거든요. 하려고 하다가 또 어차피 저는 뭐 단골 고객들이 많이 주문도 주시니까 그래서 얼른 요 아이를 가격을 낮췄습니다. 금액은 20,000원이고요. 어저께 물 먹어서 이 아이도 묵직합니다. 물이 좀 빠졌습니다. 진짜 빨갛게 스물드는데 요렇게 예쁜 식물. 자, 사이즈 보이시죠? 요 식물 20,000원에 갑니다. 제가 봐도 너무 예뻐요. 저도 한번 찰까닥 했습니다. 너무 예뻤어. 자, 동민 가겠습니다. 동민이 아주 귀한 식물이고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두 몸인지 한 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동민 금액은 20,000원에 가는데 15,000원에 이렇게 얼굴이 요 얼굴로 해서 그대로 해서 포장해서 보내드릴게요. 동민이는 묵으면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해서 물이 들거든요. 저희 집 동민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이 좀 빠졌습니다.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물드는데 진짜 고급스럽고 예쁘거든요. 귀한 식물이기 때문에 동민 한번 키워보세요. 목대가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동민이는 금액은 10,000원에 갑니다. 동민 시중에 제가 다른 채널을 보니까 어우 이 아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진짜 비싸더라고요. 있을 때 하세요. 요렇게 동민 15,000원과 10,000원 갑니다. 각각. 아니면 이렇게 합식을 두 개 다 심어 가지고 합식을 해주면 더 괜찮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합식하셔도 됩니다. 합식하시면 25,000원. 색깔 오렌지색으로 물드는데 정말 엄지척입니다. 제가 봐도 너무 이쁘더라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독일 롱기시마. 제가 작년에도 10,000원에 판매했는데 목재가 다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입장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름에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자, 독일 롱기시마 같은 경우에는 목재가 되어 있는 편물이 있는 노아이는 10,000원에 갔는데 제가 올봄에도 10,000원에 판매했었고요. 자, 이 아이는 얼굴은 큰데 목질화는 조금 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랜덤으로 갑니다. 세 번째도 지금 빨갛게 물드는데 정말 요 우리 독일 롱기시마는 작년에 받아보신 분이 너무너무 예쁘다고 칭찬이 자주 했던 그 독일 롱기시마입니다. 잘 보고 선택하세요. 저희는 교환 반품 없습니다. 자, 독일 롱기시마 랜덤으로 갑니다. 색깔 진짜 예쁘죠, 그렇죠? 자, 화이트 라인 같은 경우에도 묵은둥이고요. 자, 이렇게 색상 이렇게 예쁘게 꽃게처럼 꼭꼭꼭 찍으면서 들어옵니다. 지금 보시는 화이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자구로 잘 내주고요. 집이 좀 작다 보니까 애들이 얼굴이 낑기 있습니다. 낑겼는데 좀 큰 집으로 이사를 해줄까 하다가 일단 한번 우리 구독자님들 또 만나볼게 그럼 또 해드리고. 자, 화이트 라인은 금액은 15,000원에 가고요. 애들이 큰 집으로 이사 달라고 난리를 치네요. 그러니까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지 14cm 정도가 나오고요. 보시는 것처럼 묵은둥이입니다. 묵은둥이고요. 그리고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줍수철화죠, 그렇죠? 줍수철화인데 지금 요 식물은 조금 물이 들었는데 금액은 10,000원에 나가는 줍수철화 8,000원이에요. 요 상품 말고 다른 상품도 지금 제가 농장에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만큼까지는 물은 안 들었을 거예요. 혹시 이제 요 줍수철화 8,000원에 나가고 나면 제가 다른 식물에서 보내드릴게요. 줍수철화가 물들면 우리 집 줍수철화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우리 집 줍수철화입니다. 이렇게 줍수철화. 옛날에도 저도 이 아이 10,000원 주고 사서 9,000원 식물이거든요. 줄 사이즈.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매비나인데요. 매비나. 이 아이는 제가 8,000원으로 금액을 적어야 되는데 6,000원으로 적었어요.
가져온 금액이 있기 때문에 자, 목줄라 다 잘 되어 있죠. 자, 매비나고요. 금액은 6,000원에 가겠습니다. 2,000원이죠? 그렇죠? 2,000원 그거 가지고 또 우리 구독자님들 요렇게 사이즈 보시죠. 자, 사이즈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매비나는 두 식물 각각이 해서 6,000원에 갑니다. 6,000원에 가고요. 그리고 자, 시클릿 가겠습니다. 시클릿 제가 봄에도 만 원에 판매했는데 시클릿은 빨갛게 해서 물이 듭니다. 빨갛게 아주 빨갛게 해서 물이 드는데 자, 지금 보시는 시클릿 이제 물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어저께 비가 와가지고 물을 조금 더 빼놨습니다. 자, 시클릿은 만 원에 갈게요. 저 위에서 이렇게 그대로 해서 보세요. 저는 그럼 포장 뭐 이대로 해서 갑니다. 더 이쁘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보시는 상품 그대로서 나가기 때문에요. 자, 양진 같은 경우에는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고요. 뭐 키우는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입장 자체가 이렇게 얇은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물을 좋아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입장이 통통하면서 조금 묵은둥이고요. 금액은 양진 7,000원에 가고요. 밥이 좀 많지 않네요. 자, 사이즈는 10cm 포트에 있네요. 금액은 7,000원에 가겠습니다. 대신에 묵었습니다. 빨갛게 물들죠, 그렇죠? 자, 크림티 갈게요. 크림티도 물을 먹었더니 물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자, 크림티는 2두와 3두가 있는데 금액은 랜덤으로 해서 만원에 가겠습니다. 2두 7.5cm 분에 있고요. 자, 3두 작아도 묵은둥이죠. 작아도 묵은둥이. 자, 요렇게 각각에서 크림티 만원에 갑니다. 만원 크림티 랜덤이고요. 자, 랜덤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마가렛껌이고요. 마가렛껌도 12,000원에 가는데 뭐 보시는 것처럼 목질이 다 잘 되어 있고 빨갛게 해서 물들면 더 예쁘죠, 그렇죠? 자, 마가렛껌도 마가렛껌은 12cm 포트에 있습니다. 12cm 포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가렛껌 단품이고요. 금액은 12,000원. 봄에 판매하던 금액 그대로입니다. 아, 세시보 같은 경우에도 봄에 판매했던 금액 그대로고요. 7.5cm 분에 있습니다. 금액은 만원에 들어가고요. 세시보 요즘 잘 없죠, 그렇죠? 이렇게 또 더더군다나 묵은둥이. 요 지금 보시면 요 목대가 제 손가락보다 더 굽습니다. 세시보 만원에 가고요. 그리고 라울 갈게요. 라울도 봄에 제가 8,000원에 판매했던 라울입니다. 묵은둥이고요. 한몸 군생입니다. 금액은 1번이고요. 6,000원에 갑니다. 묵은둥이. 자, 묵은둥이인데, 아쉽게도 식물들이 물을 먹다 보니까 이렇게 좀 무겁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다 뽑아서 가고요. 이런 라울 같은 경우는 필이 일단 떨어집니다. 그거 감안해 주시고, 주문 주시고요. 자, 지금 보시는 라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제 요 식물 제가 이쁜 화분을 심으려고 이렇게 뽑아 놨었는데, 입장이 늘상 제가 강조를 하죠. 입장이 이렇게 작은 거는 묵은둥이기 때문에 입장이 작습니다. 자, 라울은 2번이고요. 2만원에 판매했던 라울 16,000원에 갑니다. 요 하나만 이렇게 판매해 볼게요. 하나만. 자, 이렇게 보시면 사이즈는 큽니다. 작지 않습니다. 지금 자구가 얘 사이즈가요. 출자가 나오는 게 한 28cm 넘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라울은 이번에 나오는 16,000원. 색깔이 이렇게 빨갛게 들어오고 한몸금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몸금생이요. 이렇게 제가 들어볼게요. 한몸금생입니다. 한몸 자연금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슈가 젤리고요. 금액은 15,000원에 가겠습니다. 2만원에 가는 슈가 젤리 묵은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목줄이 되게 잘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묵은둥이 같은 경우는 시중가 금액이 나갑니다. 시중가 나가는데 지금 뭐 제가 워낙에 착한 금액을 내고 있는데도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죠, 그렇죠? 왜냐면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전 5,000원 이상은 구매를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5,000원 이상보다는 이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가져가셔가지고 뭐 착한 금액의 식물들 둥근 것보다는 이렇게 묵은둥이가 낫겠죠. 얘는 가수로 나왔는데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한엽이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식물은 미녀와 야수고요. 얘는 제가 5,000원에 구매했던 식물입니다. 각각이 아마 제가 3년 전에 구매했던 요 미녀와 야수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각 5,000원씩 가는데 사이즈는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고요. 저도 이 식물은 영상담으로 갔다가 제가 5,000원 주고 사왔고 사이즈는 5cm입니다. 5cm, 6cm 미녀의 양수 야수 정품이고요. 얘는 자구에서 잘랐고 거기서 낳는 식물이죠. 그렇죠? 딸기네. 자, 각각에서 5,000원에 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백야 샴페인 있죠. 6,000원에 갑니다. 묵은둥이이기 때문에 보시면 잘 묵었습니다. 랜드몰에서 갈게요. 랜드몰에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오네뜨고요. 오네뜨. 시중가보다는 더 착합니다. 제가 가져온 금액대로 하면 이 아이는 만원 이상 받아야 되는데 앞들도 8,000원에 나갔기 때문에 랜드몰에서 8,000원에 나가겠습니다. 색상은 이렇게 예쁘게 선물 들어갑니다. 오네뜨에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아, 이쁘다. 진짜 이쁘다. 그쵸?